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영동 지역 가뭄이 심각합니다. 강릉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9%까지 떨어졌고 이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강릉시는 범시민 물절약 운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강릉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입니다. 여기저기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바짝 말랐습니다.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줄기가 거의 끊기면서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9.2%, 하루 전보다도 2.7% 또 줄었습니다. 지난해 80.8%, 평년 71%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 강릉 지역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을 감안하면 현재 오봉저수지의 물 보유량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릉시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9만 5천 톤 수준. 한 달 안에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25일 전으로 저수지가 말라버릴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했을 경우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저수율이 15%까지 떨어지면 생활용수 제한급수까지 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강릉시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범시민 물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나 세탁, 샤워 등 생활용수 사용 시 물 아껴쓰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오봉저수지가 아주 저수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물 아껴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수량 부족에 따른 수돗물 악취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